듣기만 하는지 아니면 들은 대로 작정하고 심는지 어떻게 듣는 것을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자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죠. 즉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적용하리라 작정하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 즉요 순종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난 이건 알아, 난 이걸 믿어 하는 것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또 죄십니다. 아, 오늘 다니엘 속 내 딸이 다니엘 속 내 아들이 5장을 들었지. 자, 다니엘 속 5장을 듣고 오늘 뭡니까?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들은 내 자식 무게 좀 달아보자. 자,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너 오늘 다니엘 속 5장을 전했겠다. 어? 누가복음 8장을 전했겠다. 어디? 너도 한번 들어보자.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 입술만 좀 재워주시면 안 될까? 말했으니까. 저 입만, 입의 무게만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전한 자의 책임이 더 크다 하셨어. 맞습니까? 저는 잘못하면 여러분보다 더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 제가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올바로 심을 수 있도록 제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 진정으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넌 미달이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예수의 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최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때 저의 최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왜? 못돼서. 게을러서. 나는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아, 시간에 많은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이 불순종이고 엉터리였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또 회개하지요. 그러나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에 너무 익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지고 또 한번 회개하면 되지.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대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잽시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이 정도 먹었으면 제 생각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맛볼 때가 됐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을 던지는 자리에 되시면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던진 자리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경험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레스를 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도 재십시오. 저의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예수의 피로 채우시지만
이상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길 원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각자 여기 있는 심령 하나하나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미달됨을 보게 하시고 순종의 잔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부으심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묻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과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재고 계신 하나님, 나를 재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사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